그렇죠. 교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래 4월 28일 연수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학교에 일이 좀 생겨서 부득이하게 연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공직자는 연 1회 이상 부패 방지 교육을 의무를 하고 있습니다. 청렴이라든지 행동강경 교육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장이 모든 직원에게 부패방지 청렴 교육을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특별히 청렴 향상 의지 평가 신규 지표로 학교장 주관하는 청렴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원래는 학교장이 청렴 연수를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제가 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의 간단한 내용은 말씀드렸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초중등 교사 청렴 연수 내용의 영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청렴교육 내용입니다. 공공분야 갑질 내용이죠.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공문에 안내된 갑질 사례 그 유튜브 영상을 한번 보면서 좀더 갑질 사례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you want me 내 두 눈은 못 속여 Time flies 너와 있을 때면 난 솔직하지 못하고 내 감정들을 외면하려 들기 바빠 Just relax your mind 평소처럼 꽉아놔줘 이대로 날 고민하지 마 우리가 어떤 사이인지 말하지 않아도 결국엔 마찬가지 널 원하잖아 일리팀이 흐르는 대로 몸을 맡겨줘 널 깎아내리지는 않을 거니까 더 아껴줘 네가 어떤 생각을 하던 동기 밤이 가기 전에 다시 한번 내게 다가와서 안겨줘 Yes or no 따위 의미가 없는 걸 잘 알아 지금 너의 곁에 누가 있는지를 잘 봐 I love your life, I love your body 우리가 어떤 사이 따위 중요하지 않아 모두 배웠지 도덕 집에서 말해야 돼 착하게 살아 근데 막상 눈앞에 불이를 볼 때면 장님이 된 듯이 모두 두 눈에 감아 에이. 다들 떳떳하지 처음엔 나 같으면 절대 안 할고 떳떳하지 못한 선택 생각하지 왜 그런 짓들을 할까 사람이 손으로 태양을 가리려 하나 어차피 다 같이 먹고 살자고 하는 거잖아 궁상 맞은 변명 끝엔 다 알지 그 끝이 너무 추할고 라는 거 나는 뭐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줄 알아 다 한다고 그것들이 나쁜 거 남의 집 남의 거 남의 떡 그게 떡 커 보인다고 받다 보면 병난다고 그걸 보는 나도 이제야 공정하게 살 수 있다 믿어지는 세상에서 한순간의 판단 실수 믿어주는 이들을 실망시켜야겠어 잃고 나면 후회는 두 배로 나만 아니면 뒤라는 그 태도 붙어 고쳐나가자 같이 걸어가야 함께라면 우린 할 수 있어 두 배로 to be fair 말고 윗물이 되어 이끌어가는 바른 사회 되기 위해 네 레이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아래 물들이 되어 It depends on how much care to be fair 어려울 것 없어 내가 먼저 바뀌어 like we do 어렸을 때 그때처럼 I got prepared 복잡할 것 없어 내가 먼저 바뀌어 like we do 순수했던 모습처럼